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서부해당화입니다. 서부해당화. 네, 꽃사과의 일종이죠. 꽃사과 종류. 수사해당이라고도 하고요. 꽃해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잎이 좀 파랗게 녹색으로 보이는데요. 원래는 요게 자색입니다. 자색. 여기 지금 그늘이라 이렇게 자색이 좀 발현이 덜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7시가 이제 넘어가고 그러는데 늦은 시간에 요것도 높이 떼기 하겠습니다. 요 정도 할것 같아요. 다른 데도 몇 군데 더할것 같은데 우선 하나만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영상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꽃이 아주 기가 막히게 예쁘죠? 엄청나게 예쁜 겁니다. 그래서 희한한데 요 박피아는 환상 박피아는 그 모습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제가 일전에 올린 취목 밤나무 편에 밤나무 취목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환상박피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부분 환상박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름에 두세 배 하면은 딱 좋으니까 조금 나비 한세배 정도 할까요? 이렇게 칼집을 내고 껍질을 벗겨냅니다. 겉껍질, 속껍질 다 벗겨내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껍질을 이런 식으로 없애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떨어져 나오는 게 부름켜 형성층입니다. 형성층을 100% 제거를 해줘야지 발근이 쉬운 거예요.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얼추 됐는데요. 보시면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이게 바로 형성층이 남은 겁니다. 형성층. 네, 그래서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양분이 요 절단 부분에 딱 정지가 돼서 절단 부분, 잘린 부분이 캐러스 형성이 되면서 비대해지면서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요런 게 지금 형성층인데 보시면 요게 지금 한 올이라도 남아 있으면 요길 타고 양분이 이게 최간부의 일부니까 형성층. 요 내려가니까 다른 데는 여기 영양분이 내려가요. 광합성 한 영양분들이 입해서. 그러면은 뿌리 만들 생각을 안 하죠. 내려가니까. 그죠? 네, 그래서 완벽하게 없애줍니다. 그리고 긁어줘요. 혹시나 남을 수도 있으니까. 남은 것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 이게 긁히잖아요. 그죠? 네, 자색이. 이게 형성층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얀색이 나올 때까지 다 긁어준다. 네, 그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시간은 흘러가고 이제 어둑어둑 많이 해졌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벗겨냈습니다. 형성층을 제거를 다 했어요. 그래서 붙어서 내려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은 내려오면서 여기서 정지가 될 거고요. 캐러스 형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발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겼는데, 이거 말라 죽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으시죠? 근데 안 죽죠? 왜안 죽느냐? 요 속에는 또 물관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 물관이. 이 물관의 뿌리에서 물 올라가고 영양분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위에 잎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근데
저 동네마다 필요 없는 나무, 큰 나무 죽일 때 보면 껍질 벗겨 놓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죽어. 껍질을 벗겼는데도. 그렇죠. 예? 이게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껍질 벗기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예, 바로 물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담으로, 두축나무. 두축나무 껍질이 잎보다는 효능이 엄청 좋죠. 예, 그 그물맥으로 딱 돼 있어가지고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그래서 예, 이 두터운 두축나무 껍질을 다 벗겨내요. 벗겨내도 그 다음 번째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가지고 껍질을 또 만들어내죠. 예,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물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형성층 치관부를 전부 없애줘야지만 발근이 된다 하는 거.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흙 돗대고요. 비닐로 싸주고 매주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100% 발근한다 그랬죠. 취목은 100% 발근이다. 실패하는 게 없다. 네, 하단 부분은 케이블 타이로 잡음했어요. 편한 걸로 하세요. 끈으로 하시려면 끈으로 하시고. 비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한 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절단면에 아래쪽을 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 절단면에 4, 5cm 위에까지 흙을 채워줄 겁니다. 그리고 잡아매고 아래 구멍 3, 4개 뚫어주면 되는 거예요. 흙은요, 흙은 수태가 가장 좋습니다. 수태. 물익기인데요. 마른 물익기를 DC마트나 화훼점에서 팔아요. DC마트에서 제가 2,000원짜리 사각진 거를 봤는데, 그거 하나면은 물에 불리면 두세 개는 이거 이 정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상토, 가장 편한 거는 상토 구하기 쉬운 거, 그런 거 하셔도 되고. 저는 코코피트 재사용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분이 어느 정도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취목은 100% 발근을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어느 정도의 비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발근만 됐다 하면 무서운 속도로 뿌리가 퍼져나갈 거니까요. 삽목하고는 그냥 꺾어서 하는 꺾꽂이 삽목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자, 그러면 흙을 채워주겠습니다. 저는 요거 파프리카에 썼던 거, 재사용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집게로 잡아매 놓고요. 그리고 흙을 넣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하세요. 네, 흙은 충분하게 넣어줬고요. 지금 중간중간 매면서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다 된 상태고요. 위에는 입구를 좀 많이 남겼습니다. 빗물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빗물이 아니면 중간에 관수를 해줘야지 되니까요. 그래서 위에서 부어주면 되는 거고요. 아래는 전혀 구멍이 없는 것보다 배수 구멍이 3, 4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 4군데 이렇게 칼집을 내줬고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배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습도 유지시킬 거고요. 자, 이걸로 끝난 겁니다. 100% 발근이니까요. 기대를 해보시고 어느 때 피드백해서 발근된 모습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비닐로 한 이유가, 흰 비닐로 한, 투명 비닐로 한 이유가요. 검은색이 사실은 더 좋은데, 발근에는. 여기 발근이 되는 게 보입니다. 보이니까 그때 보여드릴 수도 있겠어요.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땅거미가 많이 쳐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